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또 감성농락시 왔거든요. 요즘 겨울이 깊어가다 보니까 이 영등철 바다에서는 오짜 감생이가 좀 자주 나온다고 해요. 지금 거문도 삼촌들께서도 45, 50 이런 빅사이즈의 감성돔을 계속 잡고 있다고 연락이 와서 저도 현준이랑 같이 감성돔을 잡으러 나와 있습니다. 오늘 비법은 이렇게 안맥이랑 옥수수 크릴, 습식 집어젤 넣어가지고 만들어 놨고, 이렇게 한 주걱 뿌려보면 물이 앞으로 딱 감성돔이 물기 좋게 가고 있습니다. 이 비법에 크릴을 많이 안 넣은 이유가 잡어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안맥이랑 옥수수를 많이 넣어서 이 보시면 크릴이 많이 안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낚시하면 잡어가 좀 덜 꼬이기도 합니다. 이제 바로 채비하고 낚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채비는 이렇게 구멍지 2호에 수중기 2호, 목줄 2호, 원줄 3호, 미끼는 크릴 껴서 바로 흘려볼게요. 저기 현준이지 보이죠? 저게 푹 들어갈 거예요. 좀만 기다리면 밑밥도 더 뿌려주고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야, 입질 왔어. 조류가 안 가가지고 안 물 줄 알고 있었는데, 와, 조류 안 가서 고기가 안 나온다고 하려 했거든? 찌가 들어갔어. 와, 현준이도 왔다. 여러분, 더블 히트거든요? 지금 보면 저도 물어있고 현준이도 물어있어요. 와, 이거 40 되겠는데? 야, 현준아, 네가 먼저 올려라. 야, 어때 사이즈는? 30? 야, 그래도 첫 캐스팅 바로 물어준다 확실히. 오, 야, 일부러 손 맛보지 마. 자, 이렇게 낚싯대 쭉 뽑아 올려주고 쭉. 뭐야, 혹도. 자, 여러분, 현준이는 혹돔이 나왔거든요. 그래도 한 35 정도 되는 나쁘지 않은 사이즈예요. 뽕. 아, 이제 내 차례인가. 근데 이거 힘 다 빠졌어, 니 찍어준다고. 감성돔이지 역시. 30. 오. 자, 여러분, 여기 입술에 설 걸렸거든요. 이거 빠질 뻔했어요, 좀만 늦었어도. 바늘에 빼면. 자, 우리가 찾던 예쁜 감성돔이에요. 상처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예쁘게 생겼죠. 이게 감성돔이라는 녀석이에요. 바다의 은빛 황제. 근데 저희가 원하는 45, 50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라. 자, 여러분, 얘는 현준이가 잡은 혹돔이거든요. 조금 얘가 사이즈가 아직 작아가지고 이쪽에 혹이 안 나와 있는데 살짝 혹이 난 게 보이긴 보여요. 이 혹돔도 못 먹을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바로 키. 이렇게 첫 스타트부터 좋거든요. 빨리 오자 잡아보도록 할게요. 오야, 야, 어, 뭐야? 전쟁이었나? 뭐지? 방금 현준이찌가 들어갔는데 전쟁이었나봐요. 안 걸렸어요. 그리고 고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밑밥을 좀씩 계속 뿌려줘야 되거든요. 참돔 같은 경우는 밑밥을 계속 뿌려줘야 되는데 이 감성돔은 다 먹어갈 때쯤 뿌려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고기들을 계속 붙잡을 수 있습니다. 저기 제찌가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어복찌예요. 이게 어복찌거든요. 바로 또 들어갈 거예요. 왔어? 방금 현준이가 혹돔을 잡아가지고 조금 실망했었는데 아, 빠져버렸어요. 아, 내 찌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어, 들어간다! 그렇지! 걸었어! 어, 찌가 들어간 게 찍혔을라나? 아, 근데 이거는 감성돔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감성돔이면 한 25? 이 정도 조금 작은 사이즈의 감성돔인데, 이렇게 털면은, 아, 감성돔이 좀 작다는 거거든요. 뭘까? 아, 내 말 맞지? 작지? 제 말이 맞죠? 감성돔이 올라올 때 낚싯대를 보면 털털털털 털거든요? 그럼 이렇게 작은 씨알의 감성돔이에요. 이 감성돔은 너무 작기 때문에 더 키워서 잡기 위해 바로 방생해 줄게요. 근데 방생 사이즈는 넘는데, 연준아. 잘 가라! 이렇게 좀 살려주면서 낚시를 해야지. 오자 나올 때까지 또 던져볼게요. 근데 왜 이렇게 작냐? 오, 야, 아니었다. 미안하다. 어, 무시했다. 큰일 날 뻔했네. 쭉쭉 올라옵니다. 어, 이 정도쯤이야. 쭉! 오, 야, 사이즈 큰데? 알았어. 오, 진정해. 자, 또 한 마리. 자, 또 한 마리 감성돔이 올라왔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채색이 예뻐요. 아, 오늘 뭐 대박 나겠는데, 현준아? 모르겠다. 난 대박이 아니다. 이거 두 배만 하는 게 나와줘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오후 시간이 되면서 해가 저갈 때는 대물 감성돔들이 갯바위로 붙는데 그때를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한 30, 35 이런 게 주종인 것 같아요. 일단 이 녀석도 바로 뽕! 대박 날 것 같다. 자, 여러분, 지금 방금보다 조류가 살아나가지고 찌가 좀 빠르게 멀리 가고 있거든요. 이러면 또 감성돔 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기대해봐야겠습니다. 현준이도 한 마리 올라옵니다. 어, 뭐야, 이거. 나 숨은 줄 알았다. 얘는 왜 이렇게 좀 삐짝 말랐냐? 아닌가? 얘가 좀 달라. 자, 여러분, 현준이도 굉장히 예쁜 감성돔 한 마리 낚았거든요. 현준아, 소감 한번 어때? 감성이 잡기 힘들어. 뽕! 자, 또 크릴을 예쁘게 낀가 줍니다. 오짜야? 아, 오짜의 절반 25야 그러면? 어, 뭐야? 야, 니는 진짜 혹돔이랑 뭐가 있는갑다. 자, 여러분, 또 작은 녀석이 혹돔이 나왔거든요. 얘는 작기 때문에 방생해 주도록 할게요. 뿅! 와, 지금 너무 예민해가지고 저렇게 막대찌로 바꿔놨거든요. 근데도 입질이 예민하네. 와, 몇 마리 잡아내니까 애들이 예민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해가 져가고 있으니까 대물이 나올 거라 믿고 열심히 해봐야겠죠. 저렇게 막대찌를 보면 시인성이 좋아가지고 들어가는 게 잘 보이거든요. 저렇게 막대찌가 잘 보이는데 반해 현준이찌는 저렇게 끔뻑끔뻑 티밋하게 보입니다. 들어간다. 아, 놔버렸어. 아, 현준이 거 들어갔어. 아, 나는 다시 안 먹나? 다시 먹어줘. 아, 이거 설명하고 있다가 한 마리 놓쳤어요. 다시 바로 던져볼게요. 와, 여러분, 입질을
했었다가 감아 올리는데 물어있거든요? 근데 큰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야, 이것도 30 될라나? 아, 혹동이야. 이거 혹동이 왜 이렇게 많냐? 살려주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혹동이 이렇게 나오면 돌동도 있다는 거 아니야? 돌동 잡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또 한 마리 혹동 바로 방생할게요. 지금 물면은 감성돔 아니면 혹동이거든요. 근데 고기를 만져보니까 고기도 좀 따신 게 가능성이 있어요. 수온이 높다는 거거든요. 바로 방생. 또 왔지롱, 또 왔지롱. 이야, 후, 사이즈가 작아요. 작아요. 언제 올라올 거예요? 작아요. 다 올라왔어요. 아, 참로 왜 네가 여기서 나와? 왜 네가 여기서 나오는 거지? 뜻밖의 횡재예요. 감성돔 잡으러 왔다가 참돔도 잡았습니다. 참돔은 감성돔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만 색깔이 이렇게 빨갛고 은색이고 이렇게 다릅니다. 이 참돔도 방생 기준은 높기 때문에 바로 킵하는데 현준이 걸었습니다. 킵! 현준이도 한 마리. 뭐야? 전갱이는 아니겠지? 보고 형, 왜 여기서 나와? 눈치 없게 왜 여기서 나오는 거야 형? 안 돼! 돌아가! 자, 여러분, 우리 보고 형이 나왔는데 보고 형 굉장히 화난 것 같아요. 동글동글 말았거든요? 이 보고 형 또 처음 보는 보건데 무슨 보건지를 모르겠네. 표본 무늬 같이 생기기도 있고. 아, 보고 형 화 풀렸다. 살려주자. 우리 보고 형 잘 가. 뿅! 눈치 없게 나오면 안 돼, 형. 잘 가야 돼. 원래 이 자리는 감성돔만 나오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혹돔도 나오고 보고도 나오고. 아, 오늘 오짜가 안 나올란가? 그래도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좀만 더 해볼게요.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나왔어? 이거, 오, 들어갔다. 우와, 이거 크다, 이거 크다. 이거 크다. 크지? 어, 왜? 오늘 최대어 같은데. 와, 이거 커, 이거 커, 이거 커. 너 넷째 건 거 같은데. 아, 입질인가? 아, 뭐야, 다이어트. 어? 다이어트해? 지금 올라오면서 다이어트 하고 있다는데 젯질을 건 거 같아요. 어, 맞잖아. 아니네, 나도 물었네. 손맛이 어떻습니까? 야, 또 손맛 좋은 감성돔 하나. 아, 지금 사이즈가 다 고만고만하다 진짜. 이제 내 것도 올라와라. 어, 뭐야, 이거 잡어인가? 뭐지? 잡곡인데? 와,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야, 눈치 없게 이러면 어떡해. 자, 현준이가 잡은 감성돔, 제가 잡은 눈치 없는 참돔, 방생, 감성돔, 킵. 재밌다, 재밌어 오늘. 근데 옷자는 언제 나오냐? 언젠간? 오늘 안 보여줄 수도 있고. 아, 그럼 내일도 와야 돼? 내일은 나왔다가 죽어. 내일은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오늘은 꼭 잡아야 됩니다. 못 잡아도 마리수가 되고 있으니까 재미지게 하고 있거든요. 오늘 꼭 나오길 바라면서 다시 던져보도록 할게요. 아니 뭐 오늘 능은 나옵니까? 원래 해가 지면 점점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잘아요. 나도 들어갔다. 나도 왔어. 언능 올리세요. 자, 또 고만한 사이즈의 감성돔. 근데 제일 큰 것 같다. 35. 야, 이거 이게 최대어 같은데? 아닌가? 똑같나? 올라와 보세요. 감성돔 씨, 이름은 성돔. 우와. 어, 얘보다 작은디? 뭐라고? 얘보다 작은디? 자, 진짜 늠은 나옵니다. 더블 히트 감성돔. 이렇게 두 마리만 다 잡으면 하트 아니야? 오토킵! 얘는 수동킵! 빨리 던지자, 재밌다. 아니, 이 정도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우리 보고형이 와도 10마리는 잡겠다. 와, 진짜 버글버글한데 보고형이. 야, 이 뚱보가 뭐야. 우와, 우와. 아니, 우리 보고형 양파는 못 돼갔어. 보고형 이야기하는데 바로 보고형 나와버리네. 어, 잠깐만. 왜? 잠깐만. 왜, 왜? 왜, 뭔데, 뭔데? 왔어? 와, 왔어요. 또 더블히트. 최대어 맞아? 그거 맞아? 오오오? 오, 진짜 최대어인가? 야, 설레게 하지 마라. 와, 박았어. 아, 박았어. 어? 큰일 났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면 물고기가 돌틈으로 박아서 숨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줄을 좀 느슨하게 하고 기다리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현준이가 잡은 이 물고기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우리 보고형 살려줘야 돼요. 아니, 보고형, 요즘 구독자분들께서 살쪘다고 뭐라 하던데 형 진짜 살 많이 쪘구나. 보고 형 잘가. 살 뺏어 와야 돼. 그럼 와중에 얘는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정도는 나와야. 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야, 역시 바로 뽑아버리네. 한 40 되겠나? 아, 혹돔이야. 혹돔 같더라. 아니, 무슨 오늘 혹돔 조사야?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줄에 기스가 나면은 잘 끊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가 돌틈에 박았다가 나오면 조금 살살 올려줘야 돼요. 이 부분을 잘라내고 목줄을 또 갈아줘야 되니까 이 혹돔은 킵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혹돔 킵. 자, 이렇게 목줄을 잘라내고 새로 교체하고 또 던질게요. 자, 여러분, 또 한 마리가 왔거든요. 이렇게 낚싯대 끝을 보면 쿡쿡쿡 되잖아요. 이러면 감성돔 특유의 손맛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쿡쿡쿡 이런 게 정말 매력적인 손맛입니다. 이렇게 손맛을 느끼면서 쭉 뽑아 올려. 물 뽑듯이 쭉 뽑아 올려. 한 번 더 하고 쭉 뽑아 올리면 감성돔이 뽕! 이렇게 뽑아 올리면 또 괜찮은 사이즈의 감성돔이거든요. 킵! 아직이에요? 깔 거예요? 네, 놓쳤어요.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이번에 조금 조심히 올려봐야겠다. 훌쩍!
뭐야, 다 올라왔어? 에이, 시시하게. 벌써 올라오면 어떡하자는 거야. 자, 여러분. 미니미 감성돔이거든요. 얘는 뭐 거들떠보도 않고 살려줄게요. 너무 작습니다. 더 커서 O자가 돼서 돌아와야 돼. 바로 살려주고. 과연 얼마나 큰지 보자. 올라오면서 바로 다이어트 합니다. 또 이렇게 감성돔이 올라오고 있어요. 다 올라왔나? 혹돔. 아니, 오늘 뭐 자벌레를 이렇게 많이 잡아? 이 혹돔도 작기 때문에 방생해 줄게요. 아, 오늘 O자가 없나? 큰일이네. 진짜 사이즈 괜찮은 것 같은데, 이번엔? 아니야? 아, 왜 올라올 때 계속 다이어트를 하는 거야, 이것들. 나도 왔다. 야, 또 갈았어. 또 더블이트야. 뭐 진짜 너무 나옵니다, 여러분. 고기 정말 많아요. 자, 감성돔 한 마리 올라오고, 뿅! 올라와주고, 두 번째 감성돔도. 오, 야, 왜 갑자기 힘을 쓰냐? 너 사자 아니잖아. 사자 되나? 아니겠지? 그건 좀. 야, 근데 이거 좀 다르긴 달라. 사이즈 좋지 않네. 에이, 뜰채는 무슨. 자, 여러분, 또 두 마리 감성돔이 동시에 올라왔거든요. 아, 하트 됐어? 된 거 같, 아니. 안 됐어? 이제 됐지? 야, 하트. 감성돔도 킷! 한 마리 걸어 올려주고, 나는 입질, 야, 이럴 때 내 찌 들어가 버리는데? 아, 내 거 입질했었는데? 놨나? 왜 이래? 혹돔일 거야. 저렇게 찌가 들어가죠? 찌가 들어가! 아, 나와버린다, 또. 저렇게 찌가 들어가면, 이때! 걸었어요. 자, 한 마리 올라오고 또, 한 마리 올라오면, 두 번째 감성돔 올라옵니다. 아, 입질이 잘 찍혔을란가 모르겠다. 오, 야, 그래, 그렇게 쳐야지. 자, 올라오십시오. 바로, 뽕! 너무 작다. 살려줘야겠습니다, 얘는. 자, 너무 어린 감성돔은 잡아가면 안 돼요. 더 커서 잡으세요. 가세요! 자, 이렇게 괜찮은 사이즈 감성돔은 킵해줄게요. 손맛이 어때? 오랜만에 나쁘진 않다? 역시 우린 찐낚시가 체질이야. 킵! 자, 여러분, 입질 장면을 또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찍고 있는데, 지금 채비가 정렬이 돼서 바닥에 닿기만 하면 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감성돔 개체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방금 면사 매듭이 닿아가지고 10m로 내려갔으니까 한 30초 정도 기다리면 미끼가 이제 바닥에 닿을 거예요. 이쯤 되면 미끼가 바닥에 닿고 물었어. 자, 방금 저 찍어주려고 하고 있다가 현준이 씨도 같이 들어가서 또 더블히트거든요. 네, 참돔이에요. 자, 이 미니미 참돔은 방생 할게요. 가시고. 눈치 없다 진짜. 네, 또 혹돔. 아, 너 오늘 왜 이렇게 자벌을 많이 잡지, 양반? 지겹지? 자, 이 혹돔도 괜찮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킵해 줄게요. 혹돔 같은데. 또 혹돔이야? 혹돔 좀 그만 잡아. 아니, 경단을 그만 쓰는 준아. 아, 크릴이야? 아, 근데 약간 감성돔 느낌도 나는데. 아닌가? 그래, 감성돔이네. 아, 다행이다 하고 있지 지금. 오, 사이즈 괜찮은데. 자, 지금 진짜 채비만 정렬되면 물고 있는데 제 것도 정렬이 됐어서 찌가 또 들어갑니다. 그럼 또 물었어요. 킵. 아니, 야, 오늘 낚시 진짜 재밌는 것 같지 않냐?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네. 사이즈는 조금 작아도 마리수가 되니까 확실히 낚시가 진짜 재밌거든요. 아, 미니미. 또 어린 감성돔이기 때문에 살려주도록 할게요. 가세요. 자, 오늘 낚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들어가서 최종조가 보여드리고 먹으러 가봐야겠죠. 현주아, 고생했다. 자, 여러분, 최종조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꺼내고 있는데, 와, 너무 많아가지고. 오, 얘 괜찮네. 얘 사이즈 좋아. 참돔도 나오고 계속 나온다. 끝도 없이 나온다. 그만 건지자. 그만 건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어차피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다 건지지 못할 것 같거든요. 와, 이렇게 꺼낸 것만 이 정도. 이렇게 재밌게 낚시 마무리하고 집 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현준이랑 굉장히 즐겁게 늠 나오는 감성돔 낚시를 즐기고 왔습니다. 뭐 우리가 해질 때까지 했으면 오자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추워가지고 빨리 철수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뭐 나름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제 이 감성돔을 요리를 해볼 건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좀 푸짐하게 먹는 걸 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한 마리는 회, 한 마리는 구이를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잡아놓은 감성돔을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은빛 황제? 바다의 황제라고 불리는 감성돔이거든요. 한 37, 8 정도 된 사이즈 두 마리예요. 조금 4자가 아니라서 아쉽지만 일단 이 감성돔을 먼저 손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감성돔을 보면 지금 이렇게 아가미를 찔러가지고 피는 미리 빼놓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꼬리 쪽부터 비늘을. 와, 말랐다. 아, 가지고 온 지 2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말랐다니. 이게 바로 요리를 하지 않으면 비늘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벗기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래도 살살살살 잘 벗겨봐야 돼요. 너무 세게 하면 감성돔 살에 무리가 가니까 천천히 살살. 와, 이거 큰일 났는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 또 회 뜰 때 어차피 껍질을 벗길 건데 왜 비늘을 굳이 벗기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비늘에 굉장히 많은 박테리아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게 되더라도 이 비늘은 꼭 깔끔하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비늘이 모두 제거된 감성돔을 여기 엉덩이에다가 칼을 넣고 이렇게 살살, 그리고 이 가슴 지느러미에서 한번 걸리니까 손을 조심해서
잘라주고 얘 벌리면 와 내장이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간? 쓸개? 쓸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위 같고 여기 보면 기름기가 많이 없네 생각보다. 이게 기름인가? 기름 많네. 이 회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장이 제거가 됐으면 여기 공기가 차있는 부레를 칼로 이렇게 한번 또 잘라주고 잘라주고 나면 이 척추 가운데 이쪽이 또 피가 많이 고여있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또 칼로 열어줘야 돼요. 그냥 이거는 연다기보다는 긋는 거지. 이렇게 그어주고 꼬북꼬북 물을 살짝 틀어주고 이 솔 가지고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이제 이렇게 닦아주고 나면 굉장히 깔끔해졌거든요. 이렇게 한 마리 더 손질을 해줄게요. 자 이제 감성돔이 손질이 되었으면 도마 위에 올려놓고 아랫지느러미에서 머리 쪽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좀 이렇게 칼집을 넣어놔야 돼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 머리랑 꼬리를 잡고 살살 뜯어주고 이렇게 머리를 제거해 줍니다. 다음은 꼬리에다가 이렇게 칼집을 한번 넣어주고 이 등에서 이야 이렇게 껍질만 딱 나가게 잘라주고 이렇게 뼈를 타요. 최대한 밀착을 시켜야 되니까 뼈 소리가 나게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척추뼈가 잘 보이면 성공이거든요. 이제 배쪽도 꼬리에서부터 껍질만 슬슬슬슬 타. 여기서도 뼈를 타서 쭉 가지고 꼬리를 살짝 들고 이렇게 살살 살을 최대한 남기면서 열어줘요. 이 척추뼈 하나를 끊어놓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뜯어주면 깔끔하게 한 포. 반대쪽도 다를 건 없습니다. 똑같이 칼집 한번 넣어주고 아까는 이쪽에서 칼이 들어왔다면 이제는 꼬리 쪽에서 등 쪽을 꼬리 쪽에서 가거든요. 반대쪽이니까 쭉쭉 이렇게. 진짜 뭐 회뜨는 거 특별한 거 없어요. 뼈만 잘 타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이렇게 양쪽 모두 깔끔하게 뼈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떠진 살을 이쪽 내장을 감싸고 있던 부분 이 부분을 칼로 살짝 최대한 얇게, 뱃살 쪽은 안 그래도 얇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이렇게 뜨고 잘라줘요. 이렇게 내장막도 깔끔하게 제거해주고 다음은 여기 꼬리 쪽을 살짝 꼬리 끝방향으로 이렇게 썰어준 다음에 여기를 딱 잡고 살살. 이 껍질 벗기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진짜 알고 나면 쉽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면 껍질이 깔끔하게 제거가 되죠. 다음으로는 여기에 또 뼈가 있어요. 나머지는 뼈가 이제 없는데 이쪽 가운데 부분에도 뼈가 있기 때문에 꼬리 쪽부터 딱 이 부분을 GI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부분 딱 GI 제거해주고 이제 진짜 순살 나머지 하나도 똑같이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순살이 된 감성돔을 딱 넣고 이렇게 비스듬히 가다가 이렇게 한번 꺾어줘요. 이렇게 비스듬히 가다가 한번 꺾고 비스듬히. 이게 또 칼이 한 방에 나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식감이 그대로 살아난다고. 뭐 두 번 세 번 가면 식감이 망친대요. 회는 알면 알수록 진짜 어렵습니다. 저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다 한번 썰어 줄게요. 이제 등살 다 썰어줬으면 뱃살도. 자 이렇게 멋지게 감성돔 회를 완성해 놓고 감성돔 한 마리를 이제 구워 보도록 할게요. 이 나머지 한 마리 감성돔도 딱 머리를 빼고 굽도록 할게요. 감성돔 자체가 많이 큰 편이 아니라서 머리까지 구워도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서 머리를 제거하고 조금 신박하게 칼집을 이렇게 한 방 넣고 일로 와서 이렇게 한 방 넣고 이렇게 위로 가면서 한 번 더 넣고 밑으로 가서 한 방 위로 가서 다시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약간 유튜브를 하면서도 다른 유튜버 분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해야 돼. 이러면 칼집이 조금 이쁘게 이렇게 조금 이쁘게 칼집을 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양쪽에 칼집을 내줬으면 양념을 좀 해줘야겠죠. 후추를 좀 많이 뿌려야겠어. 다음은 소금도 조금 많이. 이제 양념이 다 됐어요. 바로 굽기만 하면 됩니다. 가스 버너 들고 가스 살짝 틀고 파이팅! 이렇게 큼지막한 팬을 딱 올립니다. 됐어. 올리브유를 들고 넉넉히 약간 반 튀기듯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넉넉히 둘러주고 팬이 달궈진 것 같으니까 이 감성돔을 쫙 올려주고 이게 누르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살이 안 오므라들거든요. 이 열기 때문에 오므라들기 때문에 살짝 한번 눌러줘야 돼요 초반에는. 아 근데 껍질을 잘라놔가지고 그렇게 안 오므라들 것 같기도 하고. 여기 기름도 칠해주고 이렇게 한쪽 면이 익으면 면이 익을 때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뒤집어 볼게요. 반대쪽을 살짝 파치고 야 제대로 익었다. 겁나 잘 익었어요. 이렇게 좀만 더 익히면 완성될 것 같거든요. 이제 이 구이까지 완성을 하고 회랑 구이랑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감성돔도 다 익은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불을 끄고, 야, 이 소리. 이 소리가 진짜 제대로 익었다는 거겠죠? 비주얼만으로도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최종 비주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감성돔 회에, 야, 빛깔부터가 다르지 않아요? 굉장히 신선해 보입니다. 다음은 감성돔 구이인데, 이 빛깔도 맛있어 보여요. 바로 한번 또 혼자 먹어보도록 할게요. 익힌 걸 먼저 먹으면 안 되거든요? 빨리 회가 질리니까 회 먼저 먹고 익힌 걸 먹어야 돼요. 덜 기름진 등살부터. 야, 여기 기름 묻어 나온 거 봐, 접시에.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딱 초장 한번 찍고, 바로 냠냠. 이게 2시간 정도 냉장고에 있어가지고 선어처럼 좀 약간 쫄깃한 맛은 없고 감칠맛만 날 줄 알았더니 반만 선어 맛이 나고 반은 화로 맛이 나요. 약간 쫄깃하면서도 감칠맛. 역시 겨울에는 감성돔이에요. 뱃살도 냠냠. 약간 아삭아삭한 뱃살? 솔직히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냠냠. 이제 이 구이를 딱 가시 없는 부분만. 제가 뜨거운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뜨거운 건 먹어봐야 돼. 와, 확실히 구이가 더 맛있어. 현준이 같은 경우는 이 구운 것도 그렇고 회도 그렇고 뱃살만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뱃살 먹어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감성돔 구운 뱃살 먹어볼게요. 이래서 뱃살만 먹었구나. 훨씬 부드럽네. 자, 여러분 혹시 핑구 아세요? 핑구가 목 안으로 생선을 넣었다 뺀 것처럼. 자, 진짜 핑구가 먹은 것처럼 만들었거든요. 자, 이렇게 현준이랑 굉장히 즐거운 낚시를 하고 와서 감성돔을 구이도 해먹고 회도 먹었는데, 저는 솔직히 날 것보다는 익힌 게 좋아서 회보다는 구이를 잘 먹은 것 같아요. 이 구이는 진짜 맛있어요. 이 보고형도 맛을 봐야 되는데 언제 올란가 모르겠어요. 오늘 같은 날은 진짜 보고형이 와도 감성돔을 10마리, 20마리도 잡을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다음에 또 보고형이 오게 되면 감성돔 낚시를 한 번 더 해서 보고형 5자 잡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